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장인 회사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직무가 변경되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필기는 CBT로 변경되면서 다소 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실기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필기는 제가 다른 과목과 수험 생활을 병행하면서 일주일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실기는 직전 14개년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해설까지 꼼꼼하게 본 것이 합격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능사부터 해서 위험물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는데요. 기능사 시험이 필기가 CBT고 실기는 최근에 어려워지는 추세라서 기능장을 준비하실 때 기능사 시험을 모의고사 삼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시험을 준비했던 교재가 여승훈 교수님 책이었고 기능장을 볼 때까지 계속 볼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승훈 교수님 강의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제가 다른 인강도 들어봤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설과 풀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돼서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혼동하기 쉬운 다른 문제까지 다 짚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신기하게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팝업창처럼 떠올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 교수님. 덕분에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카페에 질문을 드리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차에 필기와 실기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관련도 기출문제만 보아서는 단순하게 답만 외워서는 가능성이 없다. 고로 우리가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연관되는 것들까지 꼼꼼하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더 수험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어려워진 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는 그 자부심을 꼭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전공자의 또 관련 직무도 아니었던 사람이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 자신을 믿고 또 배우락과 여승훈 교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배우락과 여 교수님을 믿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